구급 활동 도중 고압선에 감전돼 생사의 기로에 섰던 소방관이 9개월 만에 현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쪽 손을 잃었지만 20차례 수술을 딛고 영원한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호남대와 동신대가 선정됐습니다. 자동차와 에너지 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워내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된 국민의당의 지역사회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광주 지역 상가 점포 10곳 중 8곳 이상에서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 권리금은 4,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무 도중 온몸에 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소방관이 9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수술만 20차례 넘게 받았다는데요.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소방서를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여전히 몸이 먼저 반응하고 가슴이 뜁니다. 9달 만에 듣는 사이렌 소리는 11년차 소방관의 동물적 감각을 깨웁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몸이 반응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울컥한 마음이 있었죠. 다시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화재 현장에 갈 순 없습니다. 근무 도중 2만 2천 볼트 고압 전류에 감전돼 전신 화상을 입은 뒤 2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은 노소방장. 숱한 수술과 재활치료도 그에게 왼손을 되돌려주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현장 활동대원을 자청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염려하면서도 현장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동료들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형은 이제 뭐 이렇게 큰 이렇게 화재 현장이나 이런 그 어려운 일은 할 수는 없어요. 좀 무거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면 제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손발이 대주겠습니다. 그동안 아빠를 꼭 살려내야 한다며 엄마를 채근하는 어린 아들과 딸이 가장 마음에 걸렸다는 노소방장.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생활한 슈퍼맨의 소원은 영원한 소방관입니다.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냥 정년할 때까지 소방관으로 그렇게 정년하는 게.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산업현장과 대학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했는데 호남대와 동신대가 이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학가 최대 이슈였던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에 호남 권역에서는 호남대와 동신대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연간 50억 원 안팎, 3년 동안 15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지역 대학들이 사활을 걸었던 사업입니다. 호남대는 내년에 80명 정원의 미래자동차 공학부를 신설하고 전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정원을 늘려 ICT 융합대학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이런 취업의 부분이 4년 동안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그런 취업에 대한 부분을 대폭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게 또 프라임 사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신대는 145명의 정원을 조정해 에너지 전기공학부와 에너지 응용학부 등 두 개 학부 8개 전공으로 에너지 융합대학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장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장기 현장 실습 등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빛가람 혁신도시 내 산하 캠퍼스를 내년에 1차 완공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에는 산학협력 클러스터에 에너지 관련 학과와 에너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산학협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반면 프라임 사업에 도전장을 냈던 조선대와 광주대는 치열한 경쟁에 밀려 고비를 마셨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20대 총선 결과로 이뤄진 여소야대 국회와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된 국민의당에 지역사회의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요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호남 일당이자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된 국민의당의 구원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5.18 기념식 때 이무리한 행진곡을 재창하도록 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여수 야대를 만들어줬으니까 이번에야말로 정말 5월 기념곡을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 금배지를 걸고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자들은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이 18일 전에 국회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곧 국무총리를 만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뭐 사실 총리도 뭐 본인은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청와대 문제단 이야기인데. 누리과정 문제에는 온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당장 시급하다고 호소했지만 당선자들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부원님들께 무엇보다도 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청드립니다. 이제 이건 문제의식만 공유를 하고요. 이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어려운 숙제와 집중적인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 국민의당이 하루가 시급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당으로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남 지역 단체장들이 만난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기초단체장은 14명이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했지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김종인 대표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이 들숭숭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이 민심을 회복할 것이냐. 더민주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행사 참석과 출장 때문. 다른 행사 일정이 있어갖고 그랬습니다. 한해에서 다른 일정이 있어갖고 그랬습니다. 현재 더민주로 계십니다. 그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불참 이유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전남 지역 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8명이 국민의당 소속입니다. 차기 선거의 공천과 당락은 물론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협조를 해야 하지만 당적이 다르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민주 소속 단체장들의 당적 변경 고민이 커지고 있고 간담회 불참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 소속 전남 지역 단체장들의 탈당 가능성은 물론 6명의 무소속 단체장들의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도 벌써부터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육군본부가 이른바 전두환 범종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장성 상무대를 방문해서 범종 반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재차 전달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대신 부처님 오신 날을 제외하고 5월 한 달 동안은 범종을 타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종은 군 관계자와 일반 신도 등이 함께 시주해서 만든 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기증했다 하더라도 전두환 범종이라는 호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육군본부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쉬는 날도 많고 날씨도 좋은 5월은 놀러 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디로 떠날지 아직 정하신 곳이 없다면 남도의 농어촌 체험은 어떻습니까?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을 어귀를 감싸고 실개천이 흐르고 봄 햇살 아래 옹기 항아리들이 정겨운 풍경을 만듭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올해 새로 담근 햇된장을 손질합니다. 담양군 대덕면 운수대통 마을에는 영농철이 되면 가족 단위 체험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어른들의 두려움 때문에 시골이나 이런 데 부분을 빨리 안 올리지만 애기들은 천재하고 자유로운 너무 똑같아가지고 오면 바로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레일, 민간 여행사 등과 연계해서 농어촌 관광 체험 상품 49가지를 개발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농어촌 관광 상품에도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촌 관광 예약 플랫폼을 통해 농촌 체험 휴양 패키지 상품을 예약할 경우 5에서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5개 체험 마을에서 20% 할인을 해주고 거기다가 우리 소셜 커머스에서 할인 쿠폰을 10%
10% 할인 쿠폰을 또 발행할 예정인데 그거 다운받아가면 추가로 10%를 더 할인을 해주고요. 해양수산부도 어촌 관광객들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제공하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일부터 본격적인 황금 연휴가 시작됩니다. 들뜬 마음으로 길을 나서면 본의 아니게 과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서 과속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어디일까요? 광주 지역은 고정식 단속 건수로 봤을 때 북구 동림동 낚시창구 앞이 8천여 건으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단속 건수는 남구 양과동에서 나지로 가는 건덕터널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고정 이동 단속 건수 모두 나주시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건덕터널 부근이요. 광주와 전남을 통틀어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나주에서 과속 적발이 많은 건 혁신도시 주변으로 새 도로가 나면서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고 경찰도 적극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단속이 많은 지역을 피하는 것보다는 적정 속도를 유지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 즐거운 봄나들이를 하는 방법이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 지역 상가 점포 10곳 중 8곳에는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처음으로 대도시 상가의 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있는 점포의 비율이 광주는 82.5%로 7대 도시 가운데 인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또 광주 지역 상가의 평균 권리금은 4,851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한 점포는 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시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그리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테크노파크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